今回オールアバウト K ハッピードラマスペシャル。9月から始まる話題のドラマ「君を愛した時間」。ハーチウォンとイージヌクが明かすドラマよりもっとドラマのような話。2人が共演する「君を愛した時間」の魅力を徹底分析。ハッピードラマをご期待ください。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본보다 저희가 촬영하고 리허설하면서 더 재밌고 이렇게 잘 맞을 줄은 몰랐는데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훨씬 더 재밌게 찍을 수 있었죠. 그래서 나가이 아이다 도모다치 이상 고이비 미만だった 남자가 30대 になって 경험する 감정의 변화를 센사이나 터치로 描いた 드라마 '君を 아이시타 시간'. ハーチウォン、イージヌクの息の合った熱演で韓国での放送は大好評。そんな話題のドラマが日本のお茶の間にやってきます。放送開始を前に君を愛した時間の魅力を主人公の2人と一緒に徹底的に探っていきましょう。君を愛した時間の魅力分析スタート。너를사랑한시간말그대로너를사랑한시간입니다두사람이지금의관계가어떻게이루어졌고앞으로그관계가어떻게변해가고어떻게끝맺음을하는지에대한내용이거든요어쨌든남자여자니까요당연히주제는사랑일것이고어떻게둘의관계가변화를거쳐서사랑하게되는지에대한내용입니다그러니까사실은다른드라마나영화에서보여준어떤많은사랑들도있지만우리드라마같은경우17년이라는그런우정으로서로가서로옆에있는거잖아요그런설정자체가굉장히조금특이하면서도매력적이었던것같아요그래서뭔가두사람이17년동안서로옆에있으면서사랑하지만또친구로단정지을수밖에없는그런그러면서함께한시간들을뭔가얘기한드라마이지않을까度重なる夜勤で毎日疲れた重い足取りで家に帰る花30대여성들은머리에힘이없으니까정수리가푹가라앉잖아요그럴때요거를요렇게잡고올려주는거예요그러면은여기가촛불도아닌데꺼져가는머리수 Für eine Frau über 30 ist es leichter von einer Atombombe getroffen zu werden als noch ein Mann hat Angst vor zu viel Nähe잘못한것도없는데보란듯이날아드는결혼독촉장독신경고장 Ich würde mich auch nie in mich verlieben, wenn ich sie wäre. 아니매니저님도모르겠다니요그런무책임한말이어디있어요몇시간뒤면홍종필런치쇼인데우리가구현정실수로발전물량이몇컬렌줄이나아세요34살의독신여성靴メーカーのマーケティングチーム長大花제가맡은역할은구두마케팅팀장오하나라는역을맡았고요굉장히자기일에열정이있고자기를굉장히사랑하는그런내연애만큼은조금좀바보같은면이있어서내가좋아하는일만큼사랑은좀많이힘들어하는스타일이에요テレビショッピングでの靴の販売を前にモデルのクヨンジョンが行方をくらまし担当の花は大ピンチ뭐라세요사장님팔레다팔아오래어떡해요특가돌린다그랬어특가이분이매장은요야그만좀질문해홍대리언제까지질문만할래이제자기도방법을찾아줄때가됐잖아네죄송합니다나라너는지난주판매실적리스트지금메일로보내고홍대리는이벤트할만한매장지금뽑아봐 네, 네자팀장님책상밑에좀보세요남자친구분이보내셨나봐요そんな辛い瞬間に唯一하나の気持ちを和らげてくれる恋愛생일축하해하나씨それに加えて友達からのお祝いメッセージまで하나야생일축하해너도이제골드미스지지금결혼해도노산이다미리미리관리해둬야되는거알지
오하나, 34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너 꺾어졌다고 막 자학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그러지 마. 힘내. 나한테 너는 영원히 17살 오하나니까. 17년간 극중 오하나를 좋아하는 순정남? 손님 여러분, 비상용 장비와 비상구 이용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무원들이 가리키는 좌우에 있습니다. 17년간 하나의 소바에 미마못했다 준정머너 제왕. 글쎄요, 저는 그렇게 채원같이 남자 사람 친구가 돼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건 없다고. 근데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아, 이런 사람이 돼주면 좋겠다. 그게 꼭 뭐 여자 이성한테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도원과 17년 나이의 친구인데 학생시대부터 이마마데 이츠모 세토노 요니 이쇼데시타. 참참참! 高校時代はいつも朝のトーストをかけてゲームをし、わざと負けてあげていたウォンは花の朝食調達係。 안녕하세요. 왔어? 네. 오늘 드셨구나. しかも花の好みまでしっかり把握。黙っててもケチャップをかけてあげる優しさ。 そんな2人は誰が見ても本当のカップルのようでした。 보기에도 뭐 그냥 제 옷 입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정말 그리고 교복 입고 나타났을 때 모든 스태프들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반면에 제가 나타났을 때는 조금 무리가 있다. 정말 진지하게 제 주변 사람들하고 촬영 감독님하고 감독님이 저한테 하나하고 너무 비교가 되니까 좀 관리도 좀 받고 죄송합니다. 관리도 좀 받고 좀 어떻게 좀 하라고 진지하게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괜찮은데? 저 때문에 그 과거 분량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얘기. 안 돼. 아, 정말로. 진짜? 하나는 모를 거예요. 제가 좀 상처를 받아서 더 열심히 연기를 했죠. 어려 보이려고. 고등학생 연기를 하면 한다고 생각하면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사실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나의 고등학교 시절로 시간 여행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약간 더 욕심 생겼어요. 왜냐면 그때 원희 같은 친구가 또 있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더 약간 판타지처럼 막 즐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원희는 고등학교 시절에 되게 약간 더 설레이는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하나한테는. 유능한 캐리어 우먼이 17년来の 頼もしい 親友までいる 하나. そんな彼女でも 不器用な こと. それは恋愛でした. 실패した 恋愛 その 1. 上司 호춘. 아, 진짜. 지금 잠깐 만나자. 나 할 얘기 있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근데 왜 헤어져? 응? 딴 여자가 있었어. 와, 그럼 호준 씨, 나 몰래 양다리 걸치다가 저쪽 여자가 임신하니까 지금 결혼하겠다는 거야? 정리하자면 뭐. 됐고, 누구야? 그 여자. 어? 누구냐고! 디자인팀 윤민지입니다. 소우데스. 하나의 카레시와 오나지 회사의 샤인도 우와키를 했다노데스. 쇼크도 사메나이 우치니 부자츠나 기모치노 마마 결혼식에 기타 하나. 시카시. 진짜 왜 그래.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내가 왔잖아. 옆에 있어준다니까? 새 남친인 척 해줄게. 에이. 제가 봤을 때는 호준을 정말 사랑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이건 농담이지만, 그러니까 하나한테는 뭐 사랑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직장이나 그 일,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너무나 창피하고 자존심도 상하지만 그걸 누르고 이제 간 거죠. 아, 절대 양다리 아니고요. 그 여자가 일방적으로 쫓아다닌 거라니까요. 됐네. 그냥 안 들은 걸로 하지. 아, 끝까지 사단님만 오하나. 아, 재수없게 정말. 나쁜 새끼. 고시테 원노 오시오키 가이시. 진짜 어이없네, 오하나 씨. 다음에 결혼식 와서 이건 아니지. 누구세요? 대체 누군데 우리 오빠 데려요? 왜 대답을 못해? 당신 오팀장 남친이잖아. 여친 복수하려고 온 거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저기 원의 어마어마한 행동により 하나와 逆に 고맙다 조경이. 그 당시에는 내가 힘들게 간 곳인데 뭔가 원희 때문에 더 이 상황이 더 악화되는 느낌? 그러니까 하나가 몰랐을 경우에는 원희의 진심을 하나 본인 자신보다 하나를 더 많이 이해하고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원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어떤 감정 상태인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간 것도 그런 이유에서고 뭐 하나가 원하지 않아도 어떤 하나가 모르는 어떤 감정을 해소를 좀 시켜준 거죠. 뭐 때리는 거 자체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나 대신해서 어떤 해소시켜준 그런 좋은 남자 참 멋지네요. 실패한 연애 소논 인턴 손재. 여기는 마케팅 팀 그리고 여기는 디자인 팀. 직접적으로 접촉할 일은 없을 거예요. 성재 씨는 마케팅 팀 인턴이니까. 소시테 이요이요 하나도 고 타이밍. 저희 팀 새로운 인턴요.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마케팅 팀 인턴으로 일할 기성재입니다. 몇 살인데? 응? 90년생이니까 26? 진짜 꼬맹이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날 어려워하는 게 없어. 아까는 나 야근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뭘 하는 줄 알아? 여자 혼자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내가 보기엔 그 꼬맹이가 너를 진짜 여자로 봤을 가능성은 1%도 안 되거든. 인턴이 립서비스 한 거 가지고 괜히 오버하지 말라고 하나. 어? 너 질투 아니야? 설레임은 나이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연하다, 연상이다, 뭐 나이에 대한 설레임은 잘 모르겠어요. 설레겠죠? 네. 몇 살 연하까지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여덟 살까지는 뭐 괜찮지 않을까요? 손나르히 고도모다と思っていた 8살 도시시타노 손재가 하나오 이에마데 오쿠테키타노오 미타 원. 원아! 아, 우리 회사 인턴 기성재 씨. 내가 접대 얘기했었지. 아, 그 꿈에. 하나와 이에마데 오쿠테크레타 손재요. 오토코토시테 이식するでしょうか? 거기. その後も 하나의 心을 유사부르 손재의 행동은 続きます. 이래나라 8살 위의 오네산도 그의 매력에 どっぷり 하마트 しまいそうでしょう? そして モデルのクヨンジョンに会うために一緒に出張に行くことになった2人.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일 잘 될 거예요. 운전 제가 할까요? 괜찮아요. 피곤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네. 홈쇼핑 나가는 게 싫으시다면 하나와 クヨンジョンの 기모치를 振り向かせようと 新たな 제안을 します. 다음 주에 영화제 참석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 드레스랑 같이 이 구두 신으시면 어떠시겠어요? 아니, 이 드레스를 가져와서 이런 구두를 신으라고 그러는 거 어떡해. 나쁘지 않네. 알았어요. 딜. 하나와 손재의 출장 미션 성공!
仕事もうまくいったところで空気もいいしムードも最高。恋にはもってこいのタイミング。일잘됐으니까아침바다같이보는거죠그래일이잘됐으니까샴페인정도는마실수있는거야그래도축하는해야지오늘밤밤새달려보자고좋았어원아こうして花とウォンは飲んで騒いで狂乱の一夜を過ごします。そして翌朝おねた팔팔절인다同じベッドで目を覚ました二人の間に妙な空気が流れます。잘잤냐그어친군데뭔가이렇게한침대에서그래도술에취해서같이잠이든거잖아요그자체가뭔가되게어색함그리고어우리는약간이러면안되는사이인데뭔가솔직히서로약간심쿵설렘이런게계속조금씩은있었잖아요근데친구라는것때문에이렇게단정지어서지내다보니까그런어생각지도않았던뭔가그런상황이조금어색했던것같아요그평형을잘유지하고있다가 어쨌든그연하남으로하여금그균형이약간깨지면서뭔가감정이한번이렇게싹섞이게되는거잖아요그이후에한침대에서일어났으니까어이거괜찮나한침대에서일어나는거한침대에서일어났으니까뭔가새로운그고이고이이렇게가슴속에묻어뒀던감정이잠깐이렇게올라오는느낌하지만다시덮어야되는이유가있잖아요저는하나는모르지하나의느낌을지어抑え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とは내사귀냐그런거아니야의리없는새끼네가그러고도친구였다고할수있어이새끼가씨어오하나를나를왜좋아하면안되는데나를왜안되는데과거에이따이何があったのでしょうか원아너진짜무슨일있는거야내가너를사랑하는일은없을까뭐라고원가하나니17년간告白できないまま思いを秘めてきた理由が気になりますね。もしかして하나の元恋人チャンソフのせい？あ、원아 3年前結婚式の日に突然姿を消したチャンソフ。彼が하나の前に再び現れました。아스트로가자아니야ところが彼の登場に緊張するウォン내가좋아하는내가행복하길바라는하나에게는별로도움이안되는남자예전남자친구죠헤어졌던3년ぶりに目の前に現れた하나の元恋人ソフ서우씨나보고싶었지나가자안돼나일할거남았어오팀장의견듣겠다말씀드려놨어연주에준비하는스텝이랑특히나의상부터슈즈필요하거든하나와突然の祖父の登場に動揺するばかりです。서우씨가돌아왔어。어。아。그사람은여전히제멋대로야。너차서우안돼。알아。아는것만으로안돼。너내가전에도말했었지그자식아니라고。
넌 그 자식이 널 버리고 떠난 후야 그걸 인정했어. 아니, 버려지고 완전히 망가진 다음에야 깨달았다고. 안다고. 아는데 생각은 안 나? 3년 전 너 혼자 버려졌던 날. 이따이 하나와 3년만에 어떤 기수를 얻었나요? そしてウォンはこれからも花を黙って見つめるだけなのでしょうか? 둘 사이가 어긋납니다. 안타깝게 어긋나고 타이밍이 안 맞고 타이밍? 네. 오히려 그 엇갈림이 서로에게 더 깊이 서로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원희의 못 봤던 그런 걸 차서우가 등장하면서 다시 또 보게 되고 몰랐던 감정을 또 알게 되고 원희는 그러면서 자기의 진심과 속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고 결정과 결단을 내리게 되죠. 17년간 유지してきた 하나와 원, 두人의 友情は これからどうなっていくのでしょうか? KNTV での 방송에 ぜひご期待ください. 너를 사랑하는 시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